킹은 3연승을 할 수 있을까? 1, 2, 3, 4, 5, 6, 7스! 10연승 될까? 이건 미친 역매야! 불가능해! 저도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왠지 되지 않을까. 스카라이트 다이렉트 공격! 자신의 위기를 연출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관객들에게 카타르시스를 선사. 후이 어서오고 호공해령 대기 라이시뇨! 코노 빵구미와 젤리와 함께합니다. 킹은 3연승을 할 수 있을까? 1시까지 가능할까요?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구만. 킹의 고고한 듀얼 한번 보여줘야겠어. 덱은 요렇게 돼있는데 변동 가능. 나도 13장 하기 싫거든? 강제로 해야돼. 어떻게든 줄였어. 안 줄이면 어떻게 해? 안돼. 덱 줄이는 이유가 따로 있는건가요? 그 이상한 디디 다이너맨이 덱이라고 선턴 킬 덱이 있습니다. 내 턴이 하기 전에 나랑 듀얼해서 날 죽이는 덱이 있어요. 그럴 거면 이 인형이랑 하지. 뭐야! 욕심 안전. 고민주 우라라. 자 엔드하세요. 자 이거를 우라라 쓰면은 아주 멋있게 상남자스럽게 사이프레임 기어가 통제하는 모습 완벽해. 어? 없네? 크림즌을 가져오고요. 크림즌 효과 발동 특수한. 그리고 와라 풍레왕 와일드 와인드 2레벨과 4레벨을 튜닝! 파워업! 레드 라이징 드래곤! 진정한 용을 보여주마! 뭔 드메요! 묘지에서 크림즌을 특수 소환! 자 여기서 막시멈 풀 전개를 할지 뒷심을 둘지 크림즌의 효과 발동! 1-3을 특수 소환! 1호상 풀 달리면은 킬각이야. 하지만 내가 두려운 건 운석 없겠지? 나와라 레드 스프린트 2레벨에서 4레벨을 듀어링. 나와라 레드 라이징 드래곤. 나에게 팬서비스 하는 걸 수 있어. 팬서비스 절망감으로 감싸 얼굴 보려고. 효과로 인해 나와라. 일단 없는 것 같은데? 2레벨 1레벨 3레벨 6레벨로 트리플 듀어링. 없는 걸로 판결. 슈퍼노바 드래곤 묘지를 머리는 싱클론의 효과로 인해 카드 한 장은 살비지. 그리고 나와라 크리에이트 레조네이터 6레벨과 3레벨을 튜링. 연마룡 레드 데몬 어비스. 여기서 사역의 신간 아스카톤의 효과 사이프레임 기어를 버리고 나와라 붉은 개미 아스카톨 5레벨과 3레벨을 튜닝. 내 덱의 자존심 레드 데몬즈 드래곤 스카라이트. 배틀이든 공격. 그리고 스카라이트 다이렉트 공격. 킹은 하나 오로지 나다. 자신의 위기를 연출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관객들에게 카타르시스를 선사하고 즉시 사면수. 재밌게 보고 계시다면 구독 한 번씩 잊지 마세요. 한 1승 엄청난 역배. 한 번 이기면 들어가게 됩니다. 한 번 이기면 라이딩 듀얼 엑셀러레이션! 이런 호감 드라이버가 또 이 극한의 상황에서 이게 감마였다면 우승인데 이게 감마... 하지만 때로는 우리들은 만나버립니다. 엑스트라 덱 13장의 기적 젤리형! 요새 디디덱 안 만나! 하지만 왜 우린 감량했나? 우리는 왜 그걸 감량했을까? 알면서 없는 거 알면서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거기까지 2, 3, 4, 5, 6, 7, 8, 9, 10.
한 번 더 달려볼까? 야 나도 안 될 줄 알았는데 이걸 한다고? 이걸 승리 역배가 터진다고? 나도 안 될 줄. 정신 좀 들어요. 상상할 뛰어넘는 듀얼. 그게 킹의 듀얼이다. 아 바엔이야. 아이고 아, 너무 고맙습니다. 원래라면은 좀 거의 일어나기 어려운데 매크로도 좀 만나면서 운이 좀 좋았네요. 아 10연선에 아 넘어가는데 어? 이걸 또 11연승을 한다고? 13장의 기적이? 야 이거 저질러 버리겠는데? 랭크 오브 매직! 벌써 플레이 들어왔다. 킹으로 2단계 승전. 또 만나버렸어 이 덱을. 엑스라 덱 13장의 기적. 코나미 일 안 하냐. 아니 이거 한 번 더 할까? 잠깐만. 아니 님들아 나 두 번 만났어요. 두 번. 아니 나 두 번 만났는데 중요할 때 두 번 만났네. 기세 타가지고 한 번 더 투표해봐? 왜 이거 지금의 나라면 왜 될 것 같지? 운도 실력이다. 과연 15연승 가능? 이 네 번이 정말 고난의 행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니까 한번 투표할게요. 근데 이번에 진짜 어려운 거예요. 진짜 두 배입니다. 가보자. 그래 도전! 나 개미가 하나 왔네요. 잡히면 안 되는 친구 하나가 나와라. 레드 레조네이트 그리고 풍뇌왕 와일드 와인드를 특수 소환. 배가 썩 좋진 않아요. 2레벨과 4레벨을 튜링! 뭐라 레드 라이징 드래곤 풀 전개는 아직 안됩니다. 공격만큼 라이프를 회복시킨다. 사이프레임 기아! 정말 그나마 다행인건 자턴이 아니라는거. 카드 두 장을 세트하고 선행. 위험해. 그나마 다행인건 손패 드라이버요. 그나마 다행인. 앗! 이 덱은! 이 덱은 웬만하면 죽어버리는 이그니스트를. 아니 그나마 지명자 두 장이라 한 턴은 버틸 수 있어. 다크 안 나옵니다. 저 업데이트 제모 나올 거야. 위험해. 뭘 때리지? 아 지명자 뭘 때리지 이거? 이그니스터 아일랜드 온. 센 거 온다. 다크나이트를 안 쓰는 루트를 써요 보통. 선턴이 아니면 후공이기 때문에 다른 루트 갑니다. 메구리 아이 포커 2연타 갈 수도.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나 죽겠는데 이거. 하필 간마를 라이프만 회복했다면. 스플래시 메이지 요지의 사이버스 쪽 하나는 마우스 있어. 이래도 지옥이야. 요지의 하나 대상 지점 이거 하나 통제하고 스플래시 메이지 것도 하나 통제 가야 돼. 그러면 3링크에서 나오긴 하겠네. 두용이 통제 일단. 멈춰. 하나 더. 자 여기서 한창 더 지명. 두 장 지명. 한 턴은 살 수도 있어요. 드싱이 있네 손에. 하필 4링크 나오겠네요. 뭐 초 맥시멈 풀은 아니야. 제모까지 안 나서 나는 이번 턴에 안 죽을 수 있어요. 대신 치명적이다. 다음 드로우에 모든 걸 걸어야 된다. 내가 지금 필요한 건 4레벨 몬스터. 트랜스코드 토코 하나 부활시킨다. 안 죽지? 잠깐만 죽나? 업데이트 제머를 소재로 토코 두 대 나오나? 제머는 레벨 2 이상 사이버스야. 다행히 양심적이네요. 아 소재 그냥 제한 없는 줄. 아 근데 킬각인가?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토코 온. 토코는 일단 나왔어. 하지만 살아남았다. 그리고 메구리아의 포스트 비용 지불하시지. 2300 데미지. 내 운명에 들어오다. 들어오! 풍뇌왕 와일드 와인드의 효과. 이 카드를 제외하고 카드 한 장을 숙소한다. 내가 알기론 이그니스터 아일랜드 덱에 치명적인 함정은 별로 없어요.
저건 높은 확률로 마법 카드. 크림즌 레전드의 효과로 인해 특수한. 뭐지? 잠깐만, 마법 카드가 아니야. 뭔가 있어. 호영인가? 사자 소생! 요거를 가져오려고 하는데 포영이면은 힘들다. 레드 라이징 드래곤 지정! 어이 뭐야! 강림. 그리고 크림즌 레조네이트의 효과 발동 있으면 날라오겠지. 여기 있어? 한무 포영 자결! 내 손에 있는 건 3레벨, 8레벨, 2레벨, 6레벨을 튜링! 별명 라돌이, 혼돈 마룡, 카오스 룰러! 5장을 덤핑해서 그 중에 광속성이나 암속성이 있으면 손에 더한다. 가족 카드는 체인 레조니터를 손으로. 아직 나의 통상 소환은 남아있지. 와라 체인 레조네이터. 이 카드의 효과로 인해 레조네이터들을 불러온다. 나올 카드는 뭘 뽑을까? 잠깐만, 여기서 카드 클릭이 안 되는데? 이럴 수가. 카드가 보이지 않아. 어떻게 이런 버그가. 클릭이 클릭이 하필이면 이게 안 되네. 나올 것은 레드 레조네이터. 이 카드 효과로 인해 공격만큼 라이프를 회복한다. 5300만큼 일단 회복. 아쉬운데? 어쩔 수 없지 뭐. 1레벨, 8레벨로 튜닝! 연마룡! 레드 데몬 어비스! 다른 식으로 가면 됩니다. 어비스 효과로 인해 코드 토크 효과를 무효! 그리고 라돌이가 소환됨으로써 타일런트가 나오죠. 나는 한 번 다시 뛰어넘었다. 내 운명을. 카드가 보이지 않음에도 일단 뛰어넘었고 자신의 위기를 연출하고 깔끔하게 반격을 함으로써 관객들에게 카타르시스를 안겨주고. 이것이 킹의 듀얼이다! 3연승 남았네. 나름 여기 긴장할 수도. 이걸 질 줄 알았거든.